전체 평균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21개 분야에 1조 6,700억 원 정도 수준의 규모로 합병을 결성하고 있는데, 정부 출자가 한 9,400억 원, 그리고 민간 출자가 7,300억 원 정도 이제 작품들을 결성하였고, 그 중에 1조 900억 정도를 제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투자 대상으로는 농업, 식품 산업, 소재 및 생산 설비 산업, 동식품 관련 산업 등에 대해서 종사하는 동식품 금융체에 대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동식품 워터펀드 운영 방식은 정부 재정으로부터 워터펀드를 조성을 하면 워터펀드와 민간이 공통품 출자한 4펀드를 결산하고 4펀드가 금융체를 발굴해서 그에 대해서 이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도 오늘 참여하신 많은 업체에서도 지금 이 투자를 받은 경험이 있을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투자 원금 그리고 수익금에 대해서는 이제 워터펀드에 분배를 하면 분배금 다시 모아서 다시 새로운 자펀드를 출자하게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푸드테크 펀드 같은 경우는 23년도부터 이제 100억 원씩 결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27년까지 1000억 규모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 결성한 펀드는 이제 하이 DBG 동식품 푸드테크 벤처 펀드인데요. 관심 있는 많은 프로젝트 기업들에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의 대상에 대해서는 10대 기술로 구분되는데요. 오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델펀드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자금도 공급해 주고 있지만 자금 공급과 함께 이제 투자 지원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동식품 기업과 적진 및 당시 전적 발굴을 위한 담당 컨설팅 등등을 하고 있고 IR 연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IR 연계는 지금 우리 오늘 같이 농구원에서 참여해주신 김형용 소장님께서 이제 인사를 드렸었는데 농구원에서 이런 것들 담당하고 있고 이러한 투자지원센터가 서울에 비슷한 전국에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에 전화번호 연락해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온라인 투자 정보 플랫폼을 제가 새로 9월 1일부터 새롭게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어시스트라고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사업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투자 정보도 찾아가시고 투자 미친 기회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현장 코칭 기능도 저희가 이제 농림공원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 맞춤형 컨설팅 사업 설명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저희가 이제 농식품의 인간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6월에 민간 투자 활성화 계획을 저희가 이제 발표하였는데요. 그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투자 정보 분석 보고서 발행이 투자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서 신뢰성 있는 투자 정보 생산 및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늘 저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의 정보가 투자자에게 잘 전달될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합당한 그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여러분들 푸드테크 기업들이 보다 잘 투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정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유망산업이라든지 경영체 등에 대한 투자 정보를 이제 분석을 해서 발행 공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러한 정보들을 농식품 투자자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공유하고 확산하고 매칭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 모펀드를 저희가 향후에 도입할 예정인데요. 민간 투자기관 공동 출자를 통해서 민간 모펀드를 24년부터 도입하고 수익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수익성에 중점을 둔 민간 모펀드는 한 1000억 원 규모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27년까지 2500억 이상의 자펀드를 결성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민간 모펀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인데 민간 모펀드 조성에 대한 근거를 농식품 투자 조합법 개정을 통해서 마련하고 민간 투자자로 모펀드 참여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도 발굴해 나갈 이와 더해서 민간 여신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많이 기업들에게 필요한 여신들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했는데요. 잠재력이 높은 기능지에 대한 자금을 우리나라에 공급할 수 있도록 기술력 성장 가능성을 반영한 외신 상품을 운영해서 7월부터 개발해서 상품을 출시해서 매출을 받고 있고요. 농협에서 농식품 기업 우대론이라는 이 비재무적인 기술력 성장성을 등 비재무적 요인을 대출 평가 시에 확대 반영하도록 해서 기업들이 좀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좀 더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마련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여신 같은 경우에는 연 1조 규모로 이제 여신을 제공할 수 있고 대출 상향이 기술력이라든지 성장성에 따라서 최대 15%가 대출 한도가 높아지고 금리부터 2%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많은 프로젝트 기업들이 이용해 주시면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농식품의 어떤 정책 금융뿐만 아니라 타 정부 기관의 어떤 자금 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농식품 신산업 분야에 2.2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 이중 핵심 사업으로 프로젝트가 되는 그린바이오 등의 8,400억 원을 우선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기준으로는 그 2.2조 원 기준 중에 1.2조 원을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자금은 이제 농업과 첨단 기술의 접목을 통해서 농업 경쟁을 갖고 농식품 신산업의 수출 전략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금을 마련하였고요. 신청 방법은 세계금융기관 본점 및 연합정관권의 신청이 가능하고 실제 자금 집행은 금융기관별로 대신 보증심사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참고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박스 안에 있는 자문의 혁신 성장산업 지원자 그리고 기은의 IBK 청 감소 기업 대출 그리고 신보의 녹색산업 연인 기업 보증에 대한 각각 금리 우대라든지 보증 및 차감 등의 우대 사항이 제공하고 있으니까 많은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된 참고 자료를 뒤에 참고 뒤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해서 UAE에서 저희 나라에 투자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지금 투자 제안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무버발라당의 UAE의 국고펀드 중심으로 한국의 선거에 투자 발표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정부가 이러한 그 투자 수요를 맞는 협력 분야 우수기업 발굴을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부 민간 네트워크를 이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산업부 기재부 산업, 한 산업부를 총괄하고 있는데 이 타사자의 협의체 논의를 통해서 스마트 농업 등 다섯 개 투자 협력 분야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UAE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면 투자 제안서 및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UAE 협력 채널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공무원을 통해서 받고 있으니까 공무원에 필요한 사항 있으면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